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이크 리뷰입니다. 고프로의 마이크 리뷰예요. 저도 진짜 이거 구매하려고 좀 많이 알아보고 금액대가 워낙 또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맞추면 최적으로 맞출 수가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들을 똑같이 제가 하는 고민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이 이렇게 고프로 마이크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고프로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주변 기기는 어떻게 선택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영상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는 아이폰 6S 플러스 모델의 카메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녹화도 하고 있고 역시 핸드폰에 있는 마이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구성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고프로 5구요. 히어로5라고 이제 블랙 모델입니다. 나온지는 조금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5 그리고 6 그리고 7까지 동일해요. 그리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프로에서 정품 어댑터인 3.5mm의 마이크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프로 5 블랙하고 6 블랙, 7 블랙까지 호환이 되는 장비입니다. 이게 없으면 호환이 안 돼요. 이놈 새끼들이 만들 때 지네들 제품, 정품 제품이 아니면 호환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하죠.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를 했어요. 이 마이크 어댑터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로 하면 한 10만원 정도인데 아마존에서는 자기네들 국내 아니면 배송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병행 수입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 엄청 싸게 샀어요. 8만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링크에 달아 놓을게요. 링크에 꼭 요거 같은 경우는 비싼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제가 링크 걸어 놓은 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렴하게 샀습니다. 요거 때문에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마이크 해봤자 뭐 2만원, 3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하니까 얼마 안 하는데 너무 비쌉니다. 이 어댑터가. 구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다른 이 확장 케이스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기 뭐 케이블 타이로 이 어댑터를 거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구성 똑같이 따라 하실 분들은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 다만 단점은 아무래도 고프로 제품이다 보니까 밑에 이제 뭐 여기에 뭐 구멍이라도 하나 쫑 뚫려 있어가지고 그 거치대 같은데 이렇게 연결하게 할 수 있게끔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삼각대 같은 거치대요. 왜냐면 이게 삼각대 기능 자체가 너무 약해요. 대부분 고프로 구매하시면서 이거 같이 핸드 스트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같이 구매를 하셨을 텐데 요 삼각대 기능이 너무 약합니다. 카메라가 무겁기 때문에 좀만 각도 안 맞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고프로 확장 케이스 요것도 동일하게 같이 링크 다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울란지 케이스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 거 받으시면 이제 케이스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고프로의 자체 방수 기능을 포기해야 됩니다. 확장 어댑터를 달라면. 그래서 빼신 다음에 여기 이제 HDMI 미니랑 뭐 이렇게 USB 3.1 타입 USB-C 타입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뽕 떼면 빠집니다. 빼놓으시고 울란지 케이스 V2 케이스를 열어서 장착을 시켜줘요. 여기 열려 있고요. 딱 결속하면 딱 맞습니다. 따로 뭐 빠지거나 뭐 버튼 누르거나 이런데 불편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프로 3.5mm 어댑터를 꺼내주고 링크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스크린샷 찍어 가지고 보내드릴게요. 해외 직구로 아마존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했어요. 달러로 결제하는 게 좀 더 싸더라고요. 원화로 바꾸는 것보다 환율 자체가.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어댑터 이제 그 케이블을 먼저 넣어주고 어댑터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어댑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바로 꽂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뭐 단선 걱정도 없고 뭐 걸리는 걱정도 없고 선이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게 빠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게 들어가야지 뭐 이런 보야 마이크라든지 핀 마이크라든지
모보의 이제 샷건 마이크, 샷건 마이크죠. 이거는 저도 아직 안 써봤어요. 이거는 오늘 와가지고 바로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 이 나사 제거해주고 딸깍 끼워주고 동일하게 연결해줍니다. 보야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좋은 게 뭐 아마존에서 요거는 $19.95 줬네요. 배송비 포함해 가지고 21.18센트 그러니까 21불 정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설명서 들어있고 버릴게요. 같이 들어있는 거는 배터리 하나 같이 들어있었고요. 풍절음이라 해야 되나? 그 바람 소리 안 들어오게 하는 그 보캡하고 아무튼 요거 어댑터 하나 들어있고요. 마이크 구성품을 보면 실리카 겔도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 방습제죠.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속을 해놨고 요거 위에 스펀지는 부착하면 되고 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핀도 떼고 붙였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에 거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음질은 제가 좀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이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죠. 컨트롤하는 보드, 뭐라 해야 되지? 컨트롤하는 데가 있어요. 이쪽에 건전지를 꽂아주어야 됩니다. 건전지를 꽂아주셔야 되고, 이쪽에 오프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연결했을 경우는 오프로 해놓고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연결했을 때는 온으로 올려야지 전기가 공급되면서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요거를 혹시 꺼놓으시고 카메라에 녹음 안 꺼놓으시면 카메라 녹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선이 굉장히 길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선정기가 좀 안 된다는 점. 친구들이 요 스펀지 잊어먹을 수가 있어서 구성품 자체 스펀지를 하나 더 챙겨주었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는 다 떨어지면 구매를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가 더 들어있다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한 개밖에 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선 길이는 좀 넉넉하거든요. 스펙상으로 말씀드리면 음향 쪽은 잘 몰라요. 음향 쪽은 잘 모르고 케이블은 6m의 길이입니다. 케이블 길이는 6m고 프리퀀시 레인지,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음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샷건 마이크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용량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량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아이폰 6S 플러스 16기가다 보니까 어플 좀 몇 개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용량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영상이 끊겼어요. 다 장착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개봉을 하면 이렇게 보면 안에 뭐 설명서라든지 뭐 있어요. 뭐 이상한 거 있고 버리고. 샷건 마이크라고도 흔하게 부르죠. 이거는 털은 빠지네요. 털은 이렇게 좀 빠져요. 근데 좀 약간 뭐 저급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빼보면 안에 스펀지가 달려 있고 여기에 다각도로 마이크가 그 음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 소리 같은 게 이렇게 탁탁탁탁 소리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쉴드 같은 거죠. 달아주고. 샷건 왜 케이스를 요걸 구매했냐면 샷건 마이크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연결하는 게 있어요. 연결하고 위에다 연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좀 간지나죠? 그래서 같이 동봉되어 있는 하나는 핸드폰용 케이블이에요. 하나는 핸드폰용 케이블이고 하나는 이제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꽂는 게 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꽂아서 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간지날 것 같죠?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 유튜브 하는구나, 영상 촬영하는구나 약간 고급져 보이잖아요. 왜냐면 고프로도 비싸고 이거 어댑터도 비싸고 마이크도 조금 비싸잖아요. 용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바로 고프로 이 핀마이크 음질하고 이 샷건 마이크 음질하고 고프로를 켜가지고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이크 설정하시는 법이 한번 있어요. 요거는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모드 버튼 한번 누르시면 켜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 보세요. 그러면 기본 설정이라고 있어요.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오디오 입력이 있습니다. 표준 마이크, 비전동 마이크를 지원하는 경우 그냥 꽂으시면 그냥 기존으로 그 녹음이 되고, 표준 마이크 플러스 같은 경우는 20dB 정도 부스트를 넣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좀 증폭되게끔 녹음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라인 인, 그러니까 오디오 장치의 라인 수준의 출력을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스피커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최적의 조건을 자기가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고프로 촬영을 시작해서 음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모보의 VXR10이라는 모델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잘 들리시는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써봐요 지금. 잘 들리길 바라며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보야의 BYM1 모델입니다. 지금은 이게 잘 연결했고요. 어떻게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영상이 이걸로 녹음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뭐 상품을 설명하거나 혼자 영상을 촬영할 때 카메라랑 멀리 있어도 음성이 잘 들어오겠죠. 하지만 이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이 있어야지 또 크게 들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손님이 오셨다거나 이럴 때 좀 잘 쓰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어떻게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야의 BYM1 모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촬영했어요. 핸드폰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브라켓 자체가 이렇게 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뭐 지금 고프로가 요런 것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딱 꽂아 가지고 쓰면 되게 안정감 있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에 대한 음성 자체도 보야의 샷건 마이크를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편집하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음질이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